글로벌 뉴스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중국 내 일부 약국에서 마스크 가격을 10배 이상 올려 팔거나 확진을 받은 환자가 의료진에게 침을 뱉는 등 중국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려던 손님과 약국 직원 사이 거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약국이 마스크 가격을 올려 팔자 이에 항의하던 손님을 직원이 폭행한 겁니다. 텐진에서도 마스크를 사재기 한 뒤 10배가량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한 약국이 적발됐습니다. 유명 마스크 제조업체를 모방한 가짜 마스크 10만 개를 유통한 일당도 검거됐는데요. 의료진까지 가짜 마스크를 전달받았다는 영상도 떠돌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받자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고 의료진을 향해 침을 뱉은 환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성웅기의 5개 별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로 바꿔 그린 덴마크의 한 신문에 중국 당국이 모욕적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덴마크의 한 일간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를 비판하며 게재한 만평. 중국의 오성웅기에 그려진 별 5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 모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주재 중국 대사관은 곧바로 성명을 통해 중국에 대한 모욕이라며 윤리적 경계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메데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덴마크는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풍자의 자유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메이카와 쿠바 사이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최고 1m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수영장 물이 심하게 출렁이며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도로 곳곳은 무너져 구멍이 생겼고 건물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모두 나와 대피해 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2시 10분 자메이카 해안 도시 루세아에서 북서쪽으로 125km 떨어진 해상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자메이카와 쿠바, 케이맨 제도에 쓰나미 경보가 발생했는데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채널A 뉴스 한서입니다.